조폐공사 캐릭터 공모전 시상식이 개최되었습니다. 총 154건의 응모작 중 대상은 윤희수 씨의 위보가 차지하였습니다. 위조 방지와 보안 기술의 앞글자를 따서 만든 위보를 제작한 윤희수 씨와의 간단한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이제 하려고 딱 보니까 조폐공사더라고요. 안녕하세요. 한국 조폐공사 캐릭터 대상 수상자 윤희수라고 합니다. 캐릭터 위보는요, 위조와 보안을 컨셉으로 잡아서 제작하였고요. 화폐뿐만 아니라 다른 위조 보안 기술을 중점으로 잡아서 캐릭터를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캐릭터 수상하게 돼서 너무너무 기쁘고요. 앞으로 활용 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릭터 공모전에 당선된 작품은 공사 홍보와 마케팅 등에 활용할 계획입니다.